이렇게 하면 여기 여러분 텐트, 타프, 의자, 매트 두 개 그리고 침낭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세단으로도 캠핑 다니실 수 있어요. 의자 두 개, 매트 두 개, 텐트, 타프, 침낭 두 개까지만. 여러분 우선 타프 다 쳤어요. 여러분 뭐 타프 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지난번에 못 보셨지만 이번 뭐 한 번 더 건너 뛰셔도 돼요. 사람들입니다. 저 이제 여기 조교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금방 쳤습니다. 야 타임이 기계 맥힙니다. 기계 맥혀요. 저희가 이제 폴 때 올리고 펜션 줄 때쯤에 비가 내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비 올 때는 타프만 치면 다 끝납니다. 그죠? 일부러 사실은 그 촬영을 못했어요. 비가 내려가지고 못했어. 장준님, 나 타프 안에 있어. 알지, 자. 내가 빌어주면 되니까. 아니, 괜찮아. 타프 안에 있어, 나오지 마, 괜찮아, 나. 비 내가 맞을게 달라. 근데 막 비 올 때 힘이 있냐 그랬는데 그냥 타프 빨리빨리 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아니 나 비 맞아. 맞다. 이쪽에서 사이드에서 좀 들이쳐가지고 우선 사이드 폴 때는 낮췄어요. 야 한 10분 15분 그 시간만에 이만큼 내립니다. 화창하죠 여러분? 화창해요 날씨가. 내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국 솔란기에서. 근데 그때랑 비교를 하자면은 화면 여러분 오른쪽 위에 그때보다도 훨씬 많이 내립니다. 진짜 많이 내립니다.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살짝. 아니, 그때 이만큼 많이 내려요? 완전 많이 내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 괜찮습니다. 여기 뭐 그냥 정상적인 캠핑장이고, 배수 잘 되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조금. 많이 오는 감이 있어요. 저희 여태 우주 캠핑 중에서 비가 제일 많이
근데 비가 아까 정말 이렇게 막 많이 오다가 그냥 조금 잦아들다가 그 정도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반복을 해요. 와, 엄청나다 진짜. 하진님, 비도 오고 하니까 내가 저기 맛있는 거 만들어 줄게. 어? 비 오니까 제가 또 특별하게 또 다른 친구한테 또 뭐, 예,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요리하고, 사람들이 저렇게 타프송 보고. 아까는 진짜 비가 좀 무섭게 왔어요. 정말 무섭게 왔어. 타프 완전 찢어지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우산을 쓰고 있어도 왠지 비 맞는 느낌. 어? 비가 막 우산을 뚫고 들어오는 느낌.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진짜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옆에 도토리 TV 우중 캠핑 하면서 이렇게 막 진짜. 많이 온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보시면 또 다람쥐님 고생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오늘은 제가 이제 요리를 하고 다람쥐님이 뭐 저런 거 하고 여러분 어? 이래야지 내가 평소에 뭘 했는지 어?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다고. 역할 바꾸기. 근데 원래 집에서도 되게 잘해줘요. 이것저것 잘해주는데. 아니, 네. 앞에 스트링이나 좀 빼주고. 원래 잘하는데, 나와서는 도토리님이 촬영하고 이런 게 엄청 바빠요. 그냥 저는. 아이, 그래. 하지 마. 아, 막 영상에 맨날 막 얻어만 먹는다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면 좀 도토리한테 약간 미안한 게 있어요. 괜찮아요. 스트링 좀 땡기고. 네. 여기 하이프레쉬라고 한국야쿠르트에서 만든 신선 마켓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밀키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퀄러트도 너무 좋고 이게 재료를 따로 안 사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 뭐 양파 사야 돼. 어? 올리브오일, 새우, 면, 어? 밀키트 하나만 딱 사면 되네. 어? 만약에 뭐 여러분 이런 스파게티 같은 경우는 썸 타고 있는 여자분한테 만들어주면 좋죠. 영희야, 너 스파게티 좋아한다며? 철수야 어떻게 알았어? 내가 스파게티 만들었어. 철수야, 나 면 끓었어. 맛있다. 여러분 비빔국수 아니에요? 와. 하이프레쉬에서 요거 하나만 딱 주문하면 그냥 다 준비됩니다. 응? 저처럼 요리 못해도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진짜 맛있다. 이거는 좀 추천해드려도 되겠다. 맛있어요. 이것도 딱 그냥 딱 이상적으로 내리네요, 사람들. 그죠? 이러네. 저 이렇게 그렇게 다니면서 처음 봤어. 사실 옆에 가서 앉아봐요 그냥. 안 피해 아예. 와, 이 정도. 근데
근데 먹는 게 없는데 뭘 줘야 되지? 여기서 이렇게 애가 생활을 해왔네. 그러니까 아이스박스 찾아가는 거 보소 저거. 그러니까 아니 먹는 게 없어서. 아이고, 근데 이게 저녁 시간이라 온 것 같아. 아무래도 여기 좀 약간 캠핑장에서 좀 약간 길들여진 것 같아 사람들한테. 그리고 비도 오고 그래. 아, 네. 비 피해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다현진 잠깐 계세요? 어 갔다 와. 얘랑 있을게. 여기 또 이제 캠핑장 궁금해하시니까. 짬타도 저기 뭐야 사고 치지 말아라 짬타. 안에 다 있어 먹는 거. 사이트에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나무가 진짜 큽니다. 진짜 커. 이게 몇몇 사이트들 같은 경우는 타프가 없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저기 뭐냐 저거. 응? 여러분 보이세요? 저쪽에 다른 짬타가 있습니다. 다른 짬타. 보통 짬타가 저렇거든. 크잖아요. 예? 저렇게 약간 이제 뭐 이제 거리를 둔단 말이죠. 얘 여기 왔. 이 짬타 누워. 이 왜 따라왔지? 여기도 사이트고 여러분 여기도 사이트고 저쪽 건너편도 사이트예요. 그 사이에 이렇게 개울이라 그러면 이런 물이 흐릅니다. 지금 비가 와가지고 좀 물이 많아지긴 했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물이 흘러요. 이렇게 따라다니네. 되게 따라다니네. 그 사이트 보시면 진짜 나무 엄청나게 큽니다. 나무도 크고 사이트 크기가 굉장히 큰데 그냥 줄로 이렇게 여러분 그냥 이런 줄 있잖아요. 보이세요? 이런 줄? 이런 줄로 이제 구형 놔둔 그런 사이트고. 왜 자꾸 따라다니네. 저쪽으로 가볼게요. 야 너 왜 이렇게 따라다니냐. 상황이 뭐냐 이거 도대체. 현타야 현타야 따라오지 마. 상황인데 진짜 이거. 어? 여기 캠핑장이 나무도 크고 나무도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아무튼 굉장히 큽니다. 저희는 일부러 나무를 피해가지고 타프랑 텐트를 쳤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비 오고 나서 바람 딱 불면은 나무에 맺혀져 있는 비들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약간 이제 비가 오는 듯한 착각을 느끼긴 하지만은 정말 비 올 때는 이게 비가 오는 건지 아니면 바람이 불어서 떨어지는 건지 그걸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뻥 뚫린 데다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위에는 뭐 이렇게 큰 나무가 없죠. 근데 얘는 또 여기 와 있네. 얘는 또 여기 와 있네. 저기 뭐야? 안 들릴 것 같아. 들리세요? 목소리 들리세요? 발 밑에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예. 네. 어쨌든, 또 이렇게 내리네. 예? 네? 완전 폭우다 폭우. 야, 이거 진짜 저희가 도착해서 타프 칠 때 딱 이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였지? 그치. 타프 다 설치하니까 이렇게 딱 내렸었거든요. 와. 그리고 여러분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야 오늘 우리랑 하루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얘도 내가 보기에는 우중 캠핑을 즐기는 것 같아. 이 타프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 많이 온다. 야. 아니, 그냥 딱 이 정도로만 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타프 안에서 들으면 소리 굉장히 큰데, 여기 밖에 있으니까 뭐 이 정도는 뭐 괜찮겠다 싶은 정도. 그 정도로 옵니다. 딱 좋네, 그냥. 타프 안에서 들으면 딱 듣기 좋은 그 정도로 내립니다. 타프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고, 여러분? 이 정도. 딱 괜찮죠? 지금이 좋은 것 같아. 오늘 예보가 잘 맞네요. 아까 저희 이제 이 녹차 끓일 때
그때는 딱 소강 상태였거든요. 예보도 딱 그랬었고. 근데 원래 한 8시부터 비가 많이 오기로 돼 있었는데 한 30분 정도 일찍 내리는 거긴 해요. 야. 여기 여름에는 엄청 시원할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전부 나무가 엄청 큰 나무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좀 시원할 것 같은데 벌레도 또 있을 것 같아요. 벌레도. 여러분 저기 말하는 거 들리세요? 아니 뭐 안 들리시면 제가 자막으로 넣어드릴 텐데 아니 들리시죠 여러분? 야 다르다 진짜. 아니 비가 와서 좋긴 한데 적당히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온다. 너무 많이 와. 그래도 바람이 안 부니까 다행이야. 바람이 안 불어요. 다행히. 여기 봐봐. 아, 진짜 많이 온다. 안 좋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비야 뭐 당연히 타프가 막아줘요. 전혀 뭐 들어오질 않는데 너무 많이 내리니까 물보라라 그래야 되나? 약간 미스트처럼 여기 안에 이 공간에 좀 이렇게 날아다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약간 습한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좀 축축한 그런 느낌. 다윤이 습하지 않아요? 습하지? 난 괜찮아. 아 우비 입었구나. 우비 우비 우비.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조리할 때 소리도 좀 이렇게 많이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밖에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리드를 그러니까 화로 때 나무를 못 쓰고 숯불로 이렇게 했단 말이죠. 아 소리가 안 나더라고. 여러분 그거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음식 안 하니까 너무 편하다. 와 근데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좋아요. 재료 준비부터 요리하는 데까지 30분이 안 걸려요. 30분이. 이거 캠핑 나가서 먹기 진짜 좋습니다. 캠핑도 캠핑이고 솔캠. 솔캠 나갈 때 하이프레시에서 마음에 드는 거 먹고 싶은 거 몇 개 하나 딱딱 고르면은 그러면 그냥 뭐 재료 준비되고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근데 종류가 엄청 많아요. 요거는 제가 먹고 싶은 거 주문하긴 했는데 종류가 엄청 많아서 다음에 또 다른 거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해요. 아까 그 뭐지? 그거 스파게티. 스파게티도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거 근데 평이 되게 좋았어. 저희는 거의 좀 약간 평 보고 주문하는데 평이 되게 좋더라고.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조명 이쁜 그 캠핑장을 다녀왔잖아요. 그 캠핑장을 오늘 갔어야 돼. 그러면 이 소리도 소리지만 빛 내리는 거 여기 지금 조명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그러니까, 뭐 초조형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명이 없습니다. 쉐카맨 쉐카맨. 그래서 소리는 들리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아. 치즈 맛있다.
비가 올 때는 말이죠. 조명 이쁜 데로 가야겠어. 그죠? 응? 아. 오늘 비 정말 제대로 오거든요. 근데 좀 아까도 막 그 얘기했었지만 약간 뭔가 조금 아쉽다고 그 얘기했어요. 차라리 여기 이제 다른 팀들이 있으면 참 괜찮을 거야. 그지? 다른 조명들? 그렇지. 그럼 텐트 조명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뭐 그것도 없을까 그거. 저는 닭갈비 좀 먹을 테니까 빗소리 좀 듣고 계세요. 예. 그리고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뭐. 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냥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넘기세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아까 촬영을 하다가 카메라 이렇게 넘어갔어요. 괜찮겠지? 괜찮을 것 같은데? 어때? 괜찮아. 아 근데 너무 넘어갔는데 지금 렌즈가 고장 났어요 여러분. 렌즈가 초점이 안 맞습니다. 아 여러분 신경 쓰지 마. 내가 또 쓸데없는 얘기했네. 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딱 어? 일정 거리에서만 초점이 맞아요. 아예 다른 데서는 안 먹고 아까 완전 멘탈 다 털렸어. 근데 지금도 안 돌아오고 있어 지금. 아유 괜찮아. 여러분 아예 신경 쓰지 마세요. 난 여러분들한테 저 이런 뭐 빗소리 들려드리고 그러면 아 진정이 안 되네. 그냥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그런 거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 네? 할부를 해야 되지. 할부가 그렇게 좋더라고 여러분. 어? 이자도 안 받아 무이자. 6개월. 진짜 뭐 할부 끝나면 또 할부가 시작되네 이거 아주. 아니 요즘에 진짜 할부 없었거든요. 할부 없었는데. 다음주님 최근에 모니터 2개월 할부 했습니다. 아니 모니터 예. 괜찮아요. 모니터 그 저기 이번 달에 할부 끝나니까 뭐 카메라 렌즈가 고장 나도 여러분 닭갈비가 맛있으면 된 거야. 사람이 이렇게 긍정적이어야 돼요. 네? 맞아. 어차피 뭐 되돌릴 수 없으니까. 현진님. 맛있죠. 맛있어. 내가 해준 거 먹으니까 어떠세요? 편해. 편하죠. 근데 저는 근데 새보다 이렇게 안 편한데요? 왜? 아니 저는 다람쥐님이 하는 걸 하는데 다람쥐님은 제가 해야 될 거 잘 안 하잖아요. 어? 비 올 때 팩 박는 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비 맞고 나가봐봐 또 이렇게 또. 또 욕먹어. 노토리님은 이래서 저래서 욕먹어. 내 욕바지예요 얼마. 왜 고기 안 굽냐. 어? 다람쥐님이 텐트 받친다 막 이래고. 진짜 여러분 여기는 와 지난번에 저희가 덕유대 우중 캠핑 했었잖아요. 그때보다도 조명이 없어. 근데 그때는 뒤에 계셨잖아 다른 분이. 그렇지. 근데 오늘은 여러분 다른 팀도 없고 그다음에 뭐 가로등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지금 저기 빛나는 거 보이죠? 저걸 이제 태양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보다 더 진짜 삭막한 느낌 나네. 근데 우리밖에 없어서 안 틀은 거 아니야? 아 그럴 수도 있죠. 여기서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인 거 뭡니까? 내일 아침에 자고 딱 일어났더니 렌즈가 그냥 자가수리가 돼 있는 거야. 렌즈가 말짱해. 그거 첫 번째. 내일 아침에 햇볕이 쨍쨍 나는 거야. 이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나 내일 날씨 아는데. 벌레 애들이 좀 많아요. 날아다니는 애들이 좀 많습니다. 우선 버그 쉘터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모기장. 그런 것도 생겨 나가시고 그다음에 뭐 모기야 뭐 당연한 거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버그쉘터 그런 거 좀 챙겨 나가시는데 그 버그쉘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덥습니다. 그 내쉬인데 공기가 잘 안 들어와요. 여러분 근데 저희 잘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렌즈가 지금 됐는지 안 됐는지 예?
제가 저기 촬영을 눌러놓고 오긴 왔는데 초점을 내가 지금 참... 아 참나 차라리 아침에 고장났으면 좀 덜할 텐데 이거 근데 아까 찍혔나? 쓰러지는 거? 조명이 하나도 없으니까. 야. 여기 우리 텐트 보인다. 그러게. 어. 저기 멀리 보이시죠, 여러분? 이거 줌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와, 진짜 많이 온다. 솔직히 지금 비가 많이 오긴 많이 와요. 많이 오지, 다른데. 많이 와.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우! 또 왔어요. 또 왔어. 오랜만에 제대로 우중 캠핑합니다 진짜. 그죠? 야 이게 뭐 왔다 그쳤다 뭐 그렇게 계속 반복하지만은 내릴 때는 정말 기가 막히게 내리거든요. 그지? 제대로 된 빗소리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정리하고 자야겠어요. 보통은 제가 이제 뭐 잔다는 말씀을 텐트에서 드리는데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텐트에서 못 드리고 예 어쨌든 저는 자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 빗소리 좀 더 듣고 자자. 아, 잘 오네, 잘 오네. 아따 그리고 여러분 저기 저 이렇게 쓰레기 봉투 매달려 있잖아요. 저거 짬타이거가 물고 뜯을까봐 파헤쳐 놓을까봐 저거 매달아놨습니다 우선은. 그리고 화질이 조금 안 좋은 점 좀 이해를 바랍니다. 렌즈가 고장나가지고 어제 어떻게 고장났는지 보셨죠? 내가 웃고 있지만 뭐 웃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어? 야, 너 뭐, 야, 밥상에 올라가냐? 야, 살자.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일로. 일로 와. 참나. 아이고. 배가 고픈가? 그러게. 오늘 먹는 거 없어, 거기에. 어떡하지? 오늘 먹는 거 아닌데? 어제도 오고 오늘도 찾아왔으니까 이거 뭐라도 좀 먹여보내야죠, 그죠? 내가 이렇게 또 이렇게 동물을 사랑해요, 여러분. 그리고 동물도 나를 사랑해. 이름을 좀 지어줘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름. 강아지 어떻습니까, 강아지? 얘가 지금 내가 보면 약간 고양이보다는 개과에 가까운 것 같은데, 친구가. 강아지로. 강아지. 이제 밥 먹어야죠, 여러분. 그리고 밥 먹고 정리해야죠. 이렇게 뭐 소리만큼이 나가면은 이 소리만큼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진 않아요. 충분히 정리하는 데는 뭐 무리 없을 것 같고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내리다가 어제처럼 갑자기 그냥 폭우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기겠지만은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바람이에요 그냥 여러분. 사람쥐님은 저기 오늘 이렇게 비 오는 거 알았어요? 비 오는 거 알았지? 아 오후까지 5에서 9 계속 오더라고 이쪽에. 역시 조교님은 다르시네요. 아 그런 거 알고 다녀야지 우중 캠핑 어? 좋아하는 사람이. 아 추워. 저는 오늘 오전 중에 대충 뭐 그치는 걸로 알고는 있었어요. 아 지금도 오전이긴 한데 근데 생각보다 많이 오네. 어 많이 오는데? 어 추워. 많이 오기도 하고 생각보다 좀 쌀쌀합니다. 바람도 좀 불어요. 5월 중순 지났는데 비 온다고 이 정도 이렇게 추운 적이 뭐 있었겠죠 여러분. 있었겠죠. 철수할 때 그냥 우비 입고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냐 다른 거 다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타프 치면 되니까 그렇게 뭐 문제는 안 되고 보자 사람들. 근데 아 역시 조교님. 조교님 아 조교님 예. 여기 폴대를 하나 두 개 저희가 폴대 두 개를 뺐어요 어제. 아 갑자기 어제 생각난다. 폴대 두 개 빼면서 카메라 고장내 들어가지고 이거 빼니까 엄청 낮다. 낮아. 응, 이쪽은 좀 높은데 이쪽은 지금 안 뺐거든요. 네, 네. 저쪽은 좀 뺐는데 엄청 낮은 것 같아. 내가 했지만 맛있네. 단지님이 항상 하던 말을 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기분 좋아 얘기해주면 그렇게. 어제 점심부터 오늘 아침까지 제가 다 준비했어요 여러분. 하이프레시 밀키트 이거 따로 장볼 필요도 없고 응? 재료가 준비 다 돼 있으니까 요리하기 정말 쉽습니다. 카레 필요 없어 카레. 그냥 응? 들어있는 거 매뉴얼대로 조리만 하면 되거든요. 이게 진짜 캠핑장에서도 좋고 솔로캠 갈 때 진짜 좋겠다. 다들 조만간 솔로캠 한번 갔다 오세요. 네? 내가 주문해 드릴 테니까. 나 그거 로제 파스타. 아 로제 파스타. 로제 파스타 엄청 맛있었어요. 재료가 되게 막 알차게 들어있더라고요. 아 콧물 난다. 알차게 들어있어서 저희는 좀 다른 메뉴도 좀 궁금하긴 해요. 메뉴가 엄청 많더라고. 좀 약간 먹어보니까 메뉴가 다른 메뉴도 궁금하긴 하더라고. 아, 진짜 소주 한잔 생각나. 내가 운전할게. 아, 내가. 예, 예, 괜찮아. 아, 소주가 없다. 아, 쌈타이거는 지금 옆에 또 숙면 취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먹는 게 이제 먹을 만한 게 있어서 엄청 배불리 먹였어요. 지금 배가 너무 고픈 것 같아서. 근데 먹고도 지금 계속 자고 있었어요. 안락에 들어가서. 귀여워. 좀 약간 귀여운 것 같아. 아침 먹고 나니까 비가 그냥 그쳤습니다. 뭐 가장 이상적인 건 아니에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 상태에서 그냥 햇볕이 그냥 미친 듯이 그냥 내려쪄가지고 그냥 에? 타프 텐트 다 말리고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뭐 요 정도 비 그친 것만으로도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어제보다요 어제보다 이 나무 색깔들이 엄청 더 진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 오고 나서 약간 마르기 전 단계의 그 촉촉한 녹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또 촉촉하다면은 그 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 입술이 또 그렇게 촉촉해. 그래서 내가 뭐 입술만 이렇게 딱 튕겼다 하면 막 그 여러분 뭐 어쨌든 내가 좀 개운하고 촉촉하고 그다음에 솔직히 어제 처음에 저희가 이 캠핑장 그 왔을 때 여러분 입술만 보지 마라. 얘기할 때 사람 눈을 봐요. 입술만 보지 마라. 아, 나 참. 어쨌든 하던 얘기 계속 할게요. 처음에 왔을 때 느낌보다는 약간 좀 더 좋아진 것 같긴 해요. 있어보니까 괜찮은 있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요걸 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또 아쉬워할까봐 텐트 그 다음에 저기 뭐냐 테이블 의자 이런 거 치우고 타프만 남겨놨습니다. 요거는 오늘 보셔도 돼. 조교님 이거 뭐 금방 철수 가능합니까? 아유 조교니까 금방 가능하죠. 이 빨간 모자만 쓰면은 금방 가능해요.
어제 정말 오랜만에 말이죠. 기다운 그 우주 캠핑 다 우주 캠핑 했습니다. 바로 자리 나갑니다. 아,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잘 따가는 건 아니요. 렌즈를 하나 해먹었을까 말이죠. 같은 뭐 렌즈 뭐 사면 되죠, 여러분. 자, 그러면.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죠. 렌즈 사면 되죠. 벌써 준비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여기겠네. 괜찮으니까 저기 뭐야.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